단색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얀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닌 옥색 같은 분위기, 환한 거, 밝은 거. 그랬을 적에 이 돼지띠하고의 궁합은 물론 삼겹살은 소주겠지만. 안녕하세요. 백화부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돼지띠, 호랑이띠, 용띠가 침실에 두면 대박나는 물건이 있을까? 침실에 남자는 여자를 둬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둬야 돼. 대박이 나죠. 그거 막 사람 말고. 아 그래? 네, 사람 말고 물건. 우리 돼지띠들은 음의 기운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음의 기운은 돼지띠 자체가 오행 중에는 수 기운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수명을 관장하는 12지신이 신이 들어오신 거면 그 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 뭔가가 답답하지 않고 물처럼 깨끗하고 맑은 거, 그러나 너무 단색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얀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닌 옥색 같은 분위기, 환한 거, 밝은 거. 그랬을 적에 이 돼지띠하고의 궁합은 물론 삼겹살은 소주겠지만 그건 아니고 시트나 우리가 이제 침대를 두면은 시트 색깔이나 이런 건 보라색 계열이 좋고요. 그리고 그 보라색 계열은 수면 장애가 없어진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돼지는 복스럽잖아요. 그런 눈으로 봤을 때 돼지띠의 오행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해바라기 그림 또는 해바라기도 환한 해바라기, 그리고 꽃으로 따지면은 불의 옥잠, 그런 거를 머리에 이렇게 작은 어항식으로 놓으셔도 굉장히 좋거든요. 명적인 것과 나의 산란한 게 많이 잡혀져요. 어순한 잠자리는 보라색, 금전의 재수는 우리가 해바라기, 색은 좀 환하게 하시는 게 돼지들이 특성상 기운이 맑아진다. 진흙탕 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이쁨 받는 돼지띠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용띠는 아쿠아, 아쿠아빛의 보석. 우리 한국의 전통 보석으로 따지면은 옥이죠. 푸른 옥. 푸른 옥의 그런 이 그림이나 아니면 푸른 옥의 머리 위 장식장. 내가 마주보는 기운으로 두면은 이거는 분명히 대박 칩니다. 금전 운도 상승하지만 용이 솟구치지 않고 돌겠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 위로 두면 자다가도 내 앞에 두면 이렇게 도는 거. 그러니까 항상 소화하는 뭔가의 내 용띠의 기운이 이렇게 돌아야 모든 우리가 오행이라는 게 흩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 길을 만들어준다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의주 항상 입에 달고 있습니다. 여의주가 없으면 그건 옥, 옥돌. 그런 거 아주 좋게 봅니다. 그리고 또 범띠는 이제 우리가 백호가 있고 홍호가 있어요. 만약에 백호가 똑같은 백호가 들어와서 백호 사진을 갖다 놓으면 이거는 백호가 두 마리면 관제야. 뭔가 시끄럽고. 그래서 백호가 두 명, 세 명인 가족들은요. 또 한편으로다가는 우리 식성들도 서로 간에 싸우지 않고 다투지 말라고 고기도 많이 냉장고에 재워두시면 좋거든요. 고양이가 생선 먹듯이 백호는 육식이야. 그럼 자기가 자기 영역에서 으르렁대지 않는 기운이 있으니까 먹는 걸로는 고기, 그림으로다가는 백호가 백호 그림이 나쁘지 않은데 지역에 따라서 이건 좀 분간을 드려도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릇이 굉장히 큰 기운들이 많고요. 그리고 범띠 사주들이 여자든 남자든 직성이 세다는 거는 우리가 권위인식이 많아요. 너무 집안에 같은 그림을 두고도 권위인식의 집안의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어서 이 남편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남자 아들이 만약에 범띠다 하면은 지역, 내가 태어난 지역에 따라서 그림도 범 그림을 갖다 놓으셔도 나쁘지 않다. 모든 기간에 뭐 일단은 이 기운이 돌 때 이제 신축년이잖아요. 많이들 힘드시지만 작은 비방으로 백공하면서 드리는 기운으로 힘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한 해 한 해 시작할 때 모든 물건은 동법이 나니까 정월에 드린 것보다 정월은 음력 1월 15일 지나서 그때 드리는 게 동법이 안 나요. 그러니까 동토라는 게 잘못 나서도 큰 탈이 나니까 좋은 걸 지금 미리 이렇게 보시고 음력으로 1월 15일 지나서 집에 드려놔라. 이것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궁함이었습니다.